조선시대 명장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던 시절 난중일기 속에서 우린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드셨다는 연포탕, 이 요리 속에 숨겨진 뜻밖의 진실이 이번 여정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조태욱 선생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예전에 이순신 장군님이 드셨던 연포탕 재현해 주신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네. 아, 그러셨어요? 연포탕 하면 흔히들 낙지를 떠올렸을 텐데요. 그런데 재료들로 보아서는 뭔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쇠고기가 들어가죠? 하지만 연포탕의 주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부인데요. 각종 채소와 쇠고기, 그리고 가늘게 채썬 두부를 잔뜩 넣고 한 소끔 끓인 맑은 국.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드셨다는 바로 그 연포탕입니다. 조선시대 가정생활서에서도 연포탕은 두부국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보기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연포탕은 낙지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소고기 무국 같이.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예. 우리가 연포탕 하면 낙지탕을 갖다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네. 두부에다가 낙지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낙지를 넣고. 네. 또 이제 명태 같은 거나 이런 거 황태 같은 거 그걸 넣고 끓이기도 하고. 아, 지역마다 그 특산물을 넣어서 그냥 맑게 끓인 게 연포탕이죠. 네. 그럼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시겠어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게 뭐 입안에서 네. 감칠맛이 많이 돌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 두부 맛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두부 요리하면은 네. 뭐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많은 양념이나 뭐 이렇게 첨가물 같은 것을 넣지 않고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먹었는데요. 대신 그 전통 국간장 같은 걸로 간을 해서 깊은 맛을 내주고요. 천일염 같은 것을 그냥 해서 그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부 자체의 천연스러운 그런 맛을 그대로 즐겼다는 거죠. 네, 생각을. 네, 그렇죠. 네. 아, 밥을 말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선조들도 즐겨 먹었던 두부. 어떠세요? 그 기원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리학자 이색의 시문집에선 두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엔 우리나라 두부 제조기술이 큰 발전을 이루어 명나라 황제까지 감탄을 했다고 하죠. 시대가 변했지만 두부는 여전히 우리네 밥상 한켠을 꿋꿋이 지키는 음식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쳐줘야 돼. 이런 그림 있죠? 이거 다 풀어줘야 돼. 그래 쳤다가 다시 한 번 더 끓으면 맛있는 두부가 돼요. 그 맛을 지키고자 이영숙 어머니는 30년째 두부를 만드는데요. 처음 할 때는 내가 3일로 동네 잔치를 했어요. 이거 잔대들 다 불러다 놓고 그냥 놔봐달라고. 아. 그래야 터득이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시어머니도 야단 많이 들었어요. 끓고 있어요. 지금 많이 끓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푹 끓고 끓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대손손 두부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오면서 어머님 또한 3대째 그 기술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두부를 만들어 오다 보니 어머니만의 콩물 짜는 비법까지 생겼습니다. 앉으면 흙이 많이 나가잖아. 그럼 잘 나오거든.
이렇게 힘든 과정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두부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만드셨어요? 맛도 있고 배프니까 좋고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배우니까 좋고. 스님들한테만 하시는 거? 일반 사람도 드립니다. 일반 사람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두부를. 요, 우리 두부만 딱 서로 해가 바뀌는 분이 몇 집 계세요. 비결이 있나요? 무조직이 제일 중요하고, 반수가 중요하고, 이 두부는. 반수에서 맛이 맛있는 두부를 자월해줘. 두부가 잘 때가 있지요.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들 때처럼 정성스러운 어머니의 마음까지 보태져 두부가 더 사랑받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새벽부터 시작한 고단한 작업은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네. 이제 먹는 일만 남았어.